아 근데 공부할 거라고 말하면 애들이 찾아오잖아 막 그러니까 숨어서 숨어 잠수타 제 친구가 어 진짜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? 잠수 차라리 잠수 타면 욕 안 먹어요.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이런 애들 생긴다? 나중에 성인이 돼서 술을 딱 먹어요. 술 먹다 보면 막 취하거든요. 근데 꼭 술을 되게 좋아하시는 사람이 약간 대빵의 위치에 있으면 계속 술 먹읍시다 하면서 1차, 2차, 3차, 4차 막 이렇게 갈 거예요. 그러는데 나 힘들어 죽겠어 막. 근데 막 이러는 거야. 예를 들면 태곤이가 대빵 할아버지야. 그래갖고 아, 다음아 너 가면은 진짜 내일 나 삐질 거야 막 이렇게 말하고 있어. 좀 가기 좀 미안해. 근데 이미 취한 건 확실해. 이럴 때 제일 좋은 피하는 방법이 뭘까요? 그냥 나가면 사라지는 거예요. 기억을 못 해요. 알았죠? 그거 막 마음이 아파가지고 막 옆에서 계속 있으면 끝까지 고생한다고. 알았지? 그런 애들 되게 있다고. 나중에 여러분들 친구들도 그런 애들 생길걸?